안녕하세요. 아니 아직 밥 안 먹었어요. 여러분들 밥 드셨나요? 밥 당연히 먹었을 시간이구나. 선물 받았어요. 삼겹살을 먹었다고? 부럽다. 게임도 간간히 하고 운동도 간간히 하고 책도 간간히 읽고 휴대폰도 간간히 하고 뭐 하나만 하고 있진 않은데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세요. 오늘 계획 뭐예요? 사실 계획 없이 계속 보냈어가지고 오늘 뭐 할까요?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자마자 켜서 목이 잠겨 있어요. 아 잠깐 선풍기 끄고 와야겠다. 다른 것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방공개할 생각이 없어서 먹방이랑 이런 건 못할 것 같아요. 여러분 뭐 재밌는 일 있나? 요즘 재밌는 일 없나? 아 어제 고잉 했구나. 밥 안 먹어서 지금 꼬르륵거려. 게임보이? 24시 게임 목이 잠겼어. 오늘 TMI? 지금 깬 지 한 20분? 30분밖에 안 돼가지고요. TMI가 뭐 있나? 아, 난 분명히 침대 딱 가운데 잤는데 침대 끝에 걸쳐있던데 그게 TMI인가? 깨자마자 지금 바로 라디오 하겠다 하고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. 마피아 없는 줄 어떻게 알았어? 그때 아니 다 마피아가 아닌 거야. 눈이 다 마피아가 아니어가지고 마피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. 밥 시켜서 ASMR.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밥이 잘 들어가려나. 인테리어 디자인. 지금 제 방이 진짜 약간 상상해봐요 여러분. 스탠드가 3개 있고 작은 소파가 하나 있고
이쁜 테이블이랑 의자가 하나씩 있고, 그 다음에 식물이 한 화분 4개 정도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품들, 악보, 악보도 소품이에요 여러분. 그 다음에 서랍장, 거울, 액자 2개, 커튼, 그리고 침대에 쿠션 많이 있어. 방이 굉장히 크구나. 이제 방이 작은데 다 구겨 넣었어요. 노래를 불러주고 싶긴 한데 지금 목이 너무 잠겨서. 이번 앨범 노래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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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안 걸렸습니다, 여러분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정한이 약사. 진짜 윤정한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. 그걸 종이랑 펜을 구해가지고 뭐였지? 무슨 요정의 날개 이런 걸 적었다는 게 너무 웃겨. 와. RPG 게임을 좋아했나? 그거 진짜 정성이네. 안경 끼고 있지. 네, 안경 끼고 있어요. 흔빛 요정의 날개. 아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재밌지? 그 속일 생각하면서 얼마나 신났겠어 혼자. 호시 댓글? 아까 글 적으면서 봤어요. 근데 호시 안 듣고 있을 것 같은데. 야채 과자 아직도 좋아해요. 저는 최근에 과자는 안 먹긴 한데 있으면 먹을 것 같아요. 맛있잖아요. 하는 게임 뭐 있어? 요즘에 뭐 딱히 하는 게임은 없고 그냥 순간순간 즐기는 게임들이나 책들 읽고 있어요. 한식? 한식 맛있겠다. 근데 뭐 뭐든 지금 배고플 것 같은데. 오늘 생일이신 캐럿분들 다 축하드립니다. 지금 수업인 캐럿들이 많구나. 아니, 너무 일찍 켰죠? 근데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켰어. 나중에 또 까먹을까봐. 브이앱 끝나면은 밥 먹고 방에서 혼자 홈트 할 생각이에요. 레디 투럭에서 특히 제일 좋아하는 파트.
전 쓴 건 이 브릿지 파트.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홈트 루틴? 팔굽혀펴기 계속 하고요. 윗몸 일으키기 계속 하고.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. 뭐 할 게 없어가지고. 우리 노래나 좀 틀어둘까? 뭐야? 노래 좀 세게 튼 게 계속 꼬르륵 거려가지고 세게 틀었어요. 너무 큰가? 조금만 낮춰드릴게요. 편집한 영상. 진짜 편집한 영상을 막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, 사실 지금 갑작스럽게 쉬는 시간이 생기긴 했지만,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. 네, 지금 침대입니다, 여러분. 멤버들이랑 가끔 영상통화 어플로 얼굴 계속 봐요. 어제 몇 시에 잤더라. 글 적자마자 바로 잔 것 같은데 또. 으차. 춤 안 까먹었냐고? 근데 진짜 이러고 있으면 까먹겠다. 아주 나이스. 우리 노래 그냥 앨범 다 전체 재생해놨어. 3시 빠르시고 운동메이트. 운동 멘트? 운동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.
고잉 모니터? 고잉 모니터 열심히 하죠. 모니터라기보다는 되게 나도 시청자로서 좀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. 영통하면 뭔 얘기하냐고요? 일에 대한 얘기도 하고, 일에 대한 얘기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. 모여있는 거랑 서로 막 웃기려고 하고. 아주 나이스. 오랜만이네.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. 솔직히 취향은 같은 꿈, 같은 밤, 같은 밤인데. 네, 계속 연습하면서 레디 투 러브랑 애니원 듣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제일 애정하게 된 것 같아요. 진짜 이렇게 쉬다 보면은 까먹겠다. 계속 차자 소리 들린다고? 나 이거 휴대폰 들고 가만히 있는데? 왜 들리는 거지? 자,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보고 있어요. 그래도 하늘 혼자 보는 것보다 캐럿들이랑 보는 게 나으니까. 잘 때 뭐 입고 자요? 잠옷 입고 잡니다. 영통하면 몇 시간 하냐고? 어제 다 같이 영통해서 한 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, 한 시간 반? 격리하면서 제일 힘든 거. 딱히 힘든 건 아닌데 진짜 심심하네요. 그리고 앨범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어서 뭔가 좀 불안한 느낌? 근데 그거 빼고는 뭐 애들도 다 적응 잘해서 잘 놀고 있고 저도 잘 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타이핑 소리? 나 타이핑 안 치는데? 왜 타이핑 소리가 나지? 몸의 컨디션? 요즘 잘 자고, 잘 먹고, 잘 쉬어서 너무 좋아요. 다른 부위에? 근데 저 혼자 V앱 하면 재미없어가지고 해도 만약에 나중에 멤버들이랑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요즘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. 영상 찍는 것도 좋아하고. 으차!
곳에서도 난 너라고 말해. 바꿀 수 없어. 근데 진짜 노래방을 못 간 지 너무 오래돼서 가보고 싶긴 하다. 아, 자다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멍 때리게 되네. 떨어져 그만만 사이가 돼버리고. 관심 가는 취미라 저는 그냥 매일 똑같이 살고 있어요. 책 읽고 그다음에 휴대폰 보다가 가끔 게임하다가 사진은 지금 집에 찍을 게 없어. 헤브스 클라우드 너무 좋은 것 같아. 멤버들 대부분의 첫 번째 곡이던데?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거. 여러분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오늘 평일인가?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네. 사이가 돼버려도 일이구나. 아이고 다들 진짜 힘냈으면 좋겠어. 오늘 하루는 진짜 기분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. 나 못 찾았더라. 뭐 찾고 있었는데 그냥. 여러분들도 밥 꼭 챙겨 먹어요. 챙겨 먹을게요. 끝나고 W 촬영날 제육? 촬영날이 기억이 안 나. 뭐 비슷한 거 먹었는데. 식단 관리 안 합니다. 아, 이 노래 너무 좋아. 지금 너무 잘해.
중에 DJ? 모르겠어. 아직 생각이 없어. 아이 모닝 라이브가 생각보다 힘드네. 목도 잠겨있고 계속 목 때리게 돼서. 이제 슬슬 여러분 저는 마무리하고 밥 시켜 먹으러 갈게요. 아휴 뭐 먹을지도 고민해봐야겠다. 나중에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위버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라디오로 또 놀러 올게요. 지금 일어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괜히 켰나 싶기도 하고 계속 멍 때리게 되네. 눈에 힘도 안 들어가요 지금. 따라 불러주고 싶은데 목이 너무 잠겼어. 마지막으로 제가 비럴 수 있을 틀고 나중에 또 놀러 올게요. 날씨가 좀 많은데 비 오는 날 들어야 되는데. 지 못해서 더 미안해 이런 내가 싫다. 너 놓아두기에 방 한쪽 사진 찍어서 올려줄까? 아니야 올려줄까? 아니야 나 혹시 뭐하냐. 근데 지금 며칠째 혼자 있으니까 너무 어지러져 있어. 멈춰서 I'm okay, not okay. 야, 하다가 진짜 영 심심하거나 그러면은 생각나면 한번 사진 찍어서 올리던가. 안 올릴 수도 있어요. 너무 막 기다리지 마요. 절대 안 올릴 수도 있으니까. 이거 지퓨저 되게 빨리 가네. 꿈에 너와 나 사랑하지 않아서 나타나서 다른 나를 너무 닮고 없는 수다.
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내세요. 저는 밥 먹으러 갑니다. 바이바이.